바나나요? 바나나죠. 위로 밑에. 그다음에 다리도 같이. 아무 노래? 아니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네, 이번 앨범 러브레터는 우리가 사랑했던 애틋한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고 앞으로 빛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앨범이라고 합니다. Yeah. 네, 미디엄 팝 스타일의 타이틀곡 넥타와 에너제틱한 밴드 사운드가 매력적인 Hurt Me Less, 더비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팬송 Dear까지 스포티파이에서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왜 스포티파이에 왔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스포티파이 K-POP ON 플레이리스트를 더보이즈만의 플레이리스트로 바꾸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플레이리스트는 또 주제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주제로 꾸며야 우리 글로벌 더비분들이 좋아할까요? 네, 그러면 너에게 쓰는 편지로 해서 각 트랙마다 너라는 대상을 다양하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오,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 맞죠? 아, 진짜 유현 씨.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더비에게 쓰는 편지, 더보이즈에게 쓰는 편지, 지친 하루에게 보낸 너에게 쓰는 편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채로운 플레이리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멤버들 다 찬성하면 이렇게 가볼까요? 가봅시다. 더보이즈 플레이리스트 과연 어떤 곡들이 들어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 어떤 사진이요? 아, 사진. 그다음에 다리도 같이. 아무 노래? 아니. 그럼 누구야? Find out go. 어떤 사진이요? 아, 사진. 걔 나도 뭔가 좀 약간 스포티파이 느낌 나는 건 이거야. 스포티파이 느낌인데 이게. 어, 이거. 아, 근데 아, 솔직히 근데 신곡 공부해야 되니까 저걸로 가자. 자, 그러면 많이 아파 보이긴 하지만 누구는 다쳤고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어요. 다크서클도 있고 눈이 충혈됐냐면 지금 헐밀레스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황상통이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다들 안색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영훈이 형이 제일 아파 보여요. 누가 제일 아파 보여? 저 진짜 아파 보여요. 저 현지 형. 아, 영훈이가 제일 아파 보이는데? 아, 근데 이게 컨셉이니까. 그게 컨셉이에요. 여기다? 위에다가. 위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주시면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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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체 모여! 해체 모여! 네, 반반. 빠르고 좋죠. 하루 전날에 말했잖아. 넌 상현이 형이 회식자 오라고 물을 거야? 아니. 이건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막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그거 있어? 여분. 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아, 알았어, 바꿔줄게. 현재 형은 이거 많이 하잖아? 아, 좋은 거 같아. 이거 현재 형. 전 에릭. 자, 할까요? 네,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야, 나왔어. 오케이. 아, 갈게요. 현재 형 가장 잘못한 멤버는? 러브레터 컴백을 앞두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 상현은 컴백 하루 전 모든 멤버들을 회식 자리로 불러냈다. 컴백 하루 전? 아, 상현이 형 잘못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주현아? 좋은데요? 아, 일단 진짜. 아니. 아직 시작 안 했어. 자, 회식당에 늦지 않게 도착한 멤버들과 달리 말도 없이 30분 지각한 현재. 이건 잘못됐다. 현재는 뒤에 다른 약속이 또 있다며 중간에 자리를 떠난다. 아, 진짜 똑같다. 뭘 똑같아 이거. 현재 형이 실제로도 이래요. 반대예요, 반대.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말도 없이 사라진 에릭은 저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를 데리고 와 같이 놀자고 했던. 자, 회식 자리가 끝나자 뉴는 더보이즈 공식 SNS에 멤버들 허락도 없이 혼자 아, 이거 잘 나온 단체 사진을 본인만 보정했습니다. 당첨!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멤버를 뽑은 거예요? 네 명 중에 현재 형이 제일 잘못된 것 같아. 아니지, 그게 완전 잘못됐지. 상윤이 형이 먼저 약속을 그냥 하루 전날에 말했잖아. 그런데 현재는 그럼 그 전날에 약속이 있던 거잖아. 미리 약속을 잡았던 거잖아. 나 무죄네. 어, 얘는 무죄지. 근데 상윤이 형이 완전 잘못한 거지, 이건. 근데 뭔가
무서웠어. 베리 생각은 어때? 일단 나는 잘못이 없고 뉴형이 너무 괘씸해. 뉴형이 너무 괘씸해. 됐어. 저 좀 봐. 내가 뉴형이라지 최찬이 이러냐? 퀸은 어떻게 생각해? 상현이 형은 컴백 하루 전에 회식을 잡은 거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고 현재 형은 다 잘못이야. 그냥 아, 근데 난 솔직히 에릭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데려온 사람이 우리... 예를 들어서 형이 막 존경하는 롤모델이야. 그거 그래도 안 되지. 멤버들하고 약속 말한 게 아니잖아. 주현이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냥 다 싫어요, 일단. 다 싫은데, 다 싫은데. 아! 아 이건 너무했다. 이거 내 삶인데. 상인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내가 잘못했다 생각해. 애초에 내가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 역시 리더. 그럼 만약에 형 같으면 언제 회식 자리를 하는 게 좋아? 끝나고 우리 활동 열심히. 오케이! 우리 활동 열심히. 오케이! 어제 내가 진짜 팀을 많이 생각하긴 하나 보다. 평소에도 너 혼자만 보정하고 올린 그런 적 있어? 나 한 번 산 적 없지. 찬이는 이거야. 본인 얼굴은 보정이 좀 필요하고 우리는 보정이 필요 없는 얼굴이어서 본인만 보정해서 올린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평소에 할 짓이 아니 뭘 할 짓이야. 야, 너무 기분이 나빠. 뭔 거 같아. 이거? 아? 뭐가? 되게 어이없는 표정이신다. 뭐가 잘못이야? 오 원샷 투킬. 오. 그럼 난 상현이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넌 상현이 형이 회식자 오라고 올 거야? 아니? 와나야 무섭다. 아니 근데 큐가 좀 의외인데? 야 너 뭔지 알지? 몰라 나 뭐야? 계속 쓰고 있어. 첫 번째 곡? 일단 넥타 가야지. 자 큐씨 왜 넥타가 1번으로 선정됐나요? 그래도 저희의 첫 타이틀곡이니까 러브레터 앨범의 첫 타이틀 곡을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왜 오늘 그걸 안 쓰냐고. 왜 안 쓰지 근데? 큐씨가 들었을 때 넥타는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중심적인... 아 뭔가 환상 댄스. 댄스? 양부 번갈아서 뻗어. 그 다음에 다리도 같이. 아무 노래? 아니 같이.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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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렛고! 다섯 개만 맞추면 좋겠다. 시작! 아... 손은 가만히 냅두고 하체만 움직이는 거야. 왼... 그 약간 그런 느낌인데 가만히 있어봐. 서봐. 왼쪽 다리 무릎 굽혀봐. 사이드로. 그 다음에 어깨도 쓰면서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바지를 좀 내려. 바지를? 백이지 어려운데? 헐. 야, 춤 몰라? 그 특징을 설명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현이가 말한 것처럼 다리는 똑같아. 반복되는데 손이 양쪽이 올라가. 밑에서 위로! 밑에! 비슷해! 근데 올라왔을 때, 삼치까지 올라왔을 때 커멍커멍 손가락을 해. 이게 뭐지? 야, 이거 맞아? 근데 손을 뻗어서 올라와, 앞쪽으로. 이게 뭐야? 야, 패스! 1분 남았대. 손을 한쪽, 왼쪽 손을 올려. 다른 손으로 돌려, 그 위로. 케이크! 이거는, 귀가 생겨. 그치? 아니, 그 비는. 아, 테디베어!
끝났어. 야, 야, 맞췄네. 자, 바로 시작. 아, 자, 어렵다. 양손을 뻗어 180도로 옆으로. 그치. 그 다음에 오른손을 밑으로 내려봐. 그 다음에 옷 안으로 넣어. 옷 안으로. 태민 선배님의 TT! TT! 바로 그거야! 자, 다들 오른쪽으로 봐봐. 그 다음에 왼손, 오른손 앞으로 양분손 번갈아서 뻗어. 그 다음에 다리도 같이. 아무도래? 아니, 같이. 아무도래? 아니야! 아니야! 네. 자, 자, 처음에 점프를 하면서 고개를 돌려. 고개를 돌리고, 돌아! 고개를 아. 돌리고, 돌아! 달리면 돼! 달리면 돼! 방탄! 방탄! 방탄소년단에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내가 다 맞추자! 두 손가락 양쪽을 두 개만 뻗어. 그렇지. V, V, V. 이게. 설명하기 어려워. 그리고 쓸어. 불 붙이듯이 손을 성냥처럼. 아니, 자, 그 양손을 같이 리클로즈 더블 슬립. 리클로즈 더블 슬립 클럽. 리클로즈 리클로즈 리클로즈. 셋이야. 아, 이것도 어렵다. 이거 어려워. 그 두 손가락을 앞으로 해봐. 이거 모를걸? 한 손으로, 그치? 왼쪽으로 꺾어, 손가락을. 어? 바지 주머니 춤을 잡아봐. 이렇게. 양손으로. 털면서, 바지 춤을 털면서. 아, 야, 그거야, 근데 두 손으로. 그걸 두 손으로 잡고. 이게 뭐야? 세 개잖아요. 하나 빨리 먼저 맞추는 사람. 오케이. 아니야, 우리 에릭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에릭이 춤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자, 시작. 아. 안무를 모르는데 손가락으로. 어, 맞아. L 모양을 만들어. L. 어. L O V E L E E L O V E L E E. 오? 아까 무슨 러블리? 러블리. 근데 형도 대단하다. 시작. 스텝이야. 자주 하는 스텝. 크랩. 그거. 근데 손. 어, 엑스 첫눈. 어, 엑스 첫눈. 와! 어, 엑스 첫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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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네.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파이어스. 어. 네, 파이어스 하자. 우리 추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이때 콘서트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고쳤습니다. 예, 두 번째 곡은 더비에게? 더비죠. 네. 그 최근에 콘서트에서 마지막 곡이 Fire Eyes였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자 그런 의미에서 불렀습니다. 아, 술래. 재밌겠다. 야, 근데 내가 멤버들의 춤 스타일 아니까 그걸로 한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해. 저분 춤을 춰도 돼요? 오늘 포착했는데. 오늘 포착했는데 어때? 여기 블러셔 한번 갖다 주세요. 선생님, 여기요. 왜 안 바꿔요? 왜 안 바꿔요? 아, 바꿨다. 이름 정리해요. 너무 기분 나쁜데? 내가 봤을 때. 아무나 이거를
잘했어요. 정답은 정답은 케빈. 예! 케빈. 예! 왜 케빈이야? 케빈이 동작을 빨리 바꾼 걸 제가 캐치를 했는데 네, 케빈이 아니군요. 그럼 에리?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기분 나쁜 게임 아니에요? 진짜 기분 나쁜 거 같아요. 조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조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춤을 춰주세요. 네. 네, 이거 춤출 사람이 뉴밖에 없어요, 뉴. 정답, 뉴. 뒤에 맞으세요! 근데 형 추리는 좋았어요. 영훈, 영훈. 확실해요. 이건 무조건 영훈이에요. 자, 허밀레스 다나자이스 하고 디어. 디어. 아, 됐습니다. 오. 일단 허밀레스는 신곡이기 때문에 다나자이스는 콘서트에서 좋았기 때문에 디어는 팬송이기 때문에 뭐야? 누구야? 어? 뭐해, 뭐 하세요? 아이 목소리 아닌데? 걸리자, 걸리자. 되게 뭔가 복적복적 거리는데 여기. 여기 뭐가 있는데? 사람인가? 조각. 아니 따라해야지. 뭐 따라해야지라고 그랬는데? 따라오세요. 저요? 아이고 귀엽네. 네, 더보이즈가 보낸 러브레터 잘 받으셨나요? 네. 네, 저희가 정말 좋아하고 평소에 자주 듣는 곡으로 플레이리스트를 꾸며봤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추천곡인 만큼 스포티파이에서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보이즈의 이번 앨범 러브레터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타이틀곡 넥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헐밀레스와 디오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더보이즈의 이번 정규앨범 파트 3 러브레터는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스포티파이 K-POP ON 플레이리스트에서 지금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K-POP ON 스포티파이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보이즈 정규앨범 파트 3 러브레터도 Only ON 스포티파이! 이제 화가 났나 보다. 올라간다. 왜 내가 아웃이야! 조진홍장 얼마에 넘길 거예요? 솔직히? 네, 솔직히. 더 미안.